어서오세요. 진짜 알만한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제가 그 오랜만에 복면을 썼습니다. 이거 IS 방송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IS 방송 아니고 빈티지 채널 진짜 야만돼. 자, 진짜 야만돼 채널입니다. 자, 빈티지 채널에 앞서 제가 왜 뜬금없이 뭐 어떻게 내가 허리를 고쳤다 뭐 이런 걸 방송하냐? 자, 그만큼 허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1년에 30대 한 중반 때부터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허리 통증이 한 번씩 왔어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허리 숙일 때 이렇게 통증이 왔거든요. 그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로. 그 허리 이렇게 숙이는 거 이렇게 고통이 올 때를 이게 지속적으로 아픈 거는 그 뭐랄까 디스크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때와 같이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을 갔는데 침 한두 번 맞으니까 이제 좀 괜찮았다 싶더니 이 허리가 갑자기 다리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허리 이제 숙이는 건 괜찮아졌는데 좀 허리 좀 나설만 하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다리가 통증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숙이는 건 괜찮은데 뒤로 젖힐 때 아주 극심한 고통. 제가 그래서 병원에 이건 냅다 달려갔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는 게 아주 고통스러워. 막 걷는 게 완전 절름발이 됐어. 완전 쫄뚝쫄뚝 유저 서스펙트. 뭔 말인지 알죠? 자, 이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막 도저히 막 걷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 침 가지고 안 되겠다. 퇴퇴 이런 침 말고요. 자, 그리 어렵지 않아요. 퇴퇴 이런 침 말고. 그래서 제가 그 통증 의학과 이런 데 정형외과를 갔어요. 정형외과 가니까는 그 의사가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좀 의아했죠.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좀 연세가 있고 조금 안경 끼고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신뢰가 가는데 왠지 나보다 나이 더 어려 보이고 많아야 30대 초반 이제 통증의학과 갓 졸업한 듯한 약간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물리치료실이 약간 헬스장 분위기. 물리치료사들도 다 젊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 사과나무 치과 뭐 이렇게 기업형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무슨 개인 병원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일단 갔죠. 내가 일단 죽겠으니까. 갔는데 뭐 인대 강화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았어요. 근데 그 인대 강화 주사가 한번 맞고 한 이틀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좀만 검색해도 금방 알수 있는 뭐 홈트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통증이 이게 잠깐 괜찮아진 듯 하다가 또 통증이 이게 안 가라앉길래 또 걷기도 힘들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잖아. 일단 허리가 힘들면은 생활의 질이 떨어져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니까 또 인대 강화 주사 맞고 그런데 처음에는 5만 7천 원 들었고 두 번째가 5만 3천 원 들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다가 이번에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또 이틀 지나니까 또 약발이 떨어졌는지 또 통증이 또막 오는 거야. 이게 막 허리 뒤로 젖힐 때막 걸을 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병원에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뭐 유니온메이드님 뭐 오늘 주사 맞으러 오는 날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이거 완전 내가 이거 약물하고 뭐 주사에만 의존하고 이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막 검색하고 막 알아봤죠. 결론은 그거야. 나 완전 이거 봉으로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사에 의존하기 앞서 내가 강해져야겠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뭐 여러 가지 동작들 제가 알아냈습니다. 자. 뒤로 젖히는 거 힘든 사람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숙이는 게 힘든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그거 뭔 말인지 알죠? 디스크. 자,
제가 일단 누워볼게요. 제가 눕고 이렇게 허리가 약간 떴어요. 지금 여기 제가 팔이 들어갔죠? 허리가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배꼽과 괄약근에 힘을 주고 오로지 괄약근과 배꼽의 힘으로 이 떠있는 등을 땅에 밀착시킵니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자, 이 괄약근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그 ASS 항문 그쪽으로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탄력이 없을 때, 헐거울 때 이쪽에 많이 텐션을 주고 힘을 주면은 약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뛰어서 다시 괄약근과 배꼽에 힘을 주고 다시 이렇게 몸만이 잘죠. 자, 이런 동작이 있고요. 가만히 있어 보자. 또 어떤 동작이냐면은 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다리와 엉덩이에 힘을 빼고 오로지 복근의 힘으로. 자, 이 척추를 받치는 게 괄약근과 골반과 복근에 힘이 딸리고 노화가 돼서 퇴화가 돼서 척추가 약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자, 오로지 복근만을 이용해서 지금 들어 올린 겁니다. 자, 이 자세에 있고요. 자, 공원 가면은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파워워킹 하잖아요. 그 파워워킹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본인들도 다 아파봤던 사람들이야. 아무리 주사 약물 의존해도 그때만 잠깐일 뿐이지, 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 운동해라. 운동이야, 운동. 뭔 말인지 알죠? 자, 요 자세가 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고양이 자세. 가만히 있어 보자. 고양이 자세 이거잖아요. 이렇게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고양이 자세가, 이렇게 등을 최대한 말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최대한 내립니다. 자,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야, 고양이가 높은 데서 떨어질 때, 막, 안 다치잖아요. 강아지는 근데 다치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고양이들 허리가 유연한데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 고양이 자세를 야 이렇게 천장 쳐다보고 자 그다음에 등을 말아 올리고 자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이 동작들을 계속해서 하루에 30분, 40분 동안 해서 그 협착증 이거 오래 간다는 거 저는 일주일 만에 고쳤습니다. 저 지금 허리 하나도 안 아파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다른 방법. 가만히 있어 보자. 그리고 잠잘 때, 자, 뭐 이렇게 받칠 만한 거 있으면은, 요거 빈티지, 요거 돈통인데, 그냥 쓸모없는 고철인데, 자, 잘 때, 비계나 이런 거 받쳐요. 자, 심장보다 무릎이나 발이 높은 곳에 있으면은, 나중에 혈액이 내려와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서 있을 때는, 몸이 아래로 피가 이렇게 내려가지만은 잘 때는 이렇게 역류가 돼서 혈액순환이 더잘 돼요. 자, 이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굳이 그냥 제가 이거는 예를 들자고 한 거고 뭐 이런 거 간단한 쿠션 같은 거 있으면은 되는 거 좋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그리고 잘때 이런 거그 통증 부위 이런 거 찜질하는 거 좋고요. 찜질하는 거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또요 야구공 이거 매우 효과 있어요. 자, 여기 통증 아픈 부위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자, 이렇게 여기 들어서 아픈 부위로 돼요. 그리고 이렇게 즐겅 즐겅 스르르르르르 스르르르르르 쓱쓱 싹싹 뭔 말인지 알죠? 저 이거 통증이 있었을 때 여기 누르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지금 완쾌가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쓱쓱 해도 지금 하나도 안 아픕니다. 자, 굳이 안 아픈데 이거 왜 하냐? 이런 거 평소에 운동해두면은 근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한 가지 주의할 점. 요 테니스공이나 야구공으로 하되
여기 척추는 누르지 마요. 척추는 절대 닿으면 안 돼요. 근육은 쓱쓱 싹싹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일단 무릎을 꿇고, 자, 카메라가 잘 맞는 모르겠네. 한쪽 무릎을 세웁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렇게 해서 이걸 꼬리 흔들기라고 그러는데 잠시 쳐다봅니다. 그다음 멈추고 반대편으로 다리를 뻗고 발을 쳐다봅니다. 자, 이거를 반복하고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이 은근히 효과 있어요. 자, 이러면은 무릎 데님 워싱도 잡히고 그 사무직 종사하시는 분들 그쪽에 업 관련되시는 분들 데님 입을 일이 별로 없을 때 이런 거 집에 홈트하면서 데님 입으면은 에이징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팁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거와 관련된 뭐 스트레칭이나 뭐 스트리트 파이터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가만 있어 보자. 또뭐 있냐? 가만 있어 보자. 자, 이렇게 또 누워가지고 한쪽 무릎을 세워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사자로 만들어요. 이쪽 발을 이쪽 무릎에 대가지고 자, 이쪽 다리를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자기 몸쪽으로 최대한 한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지금 좀 당기긴 당겨요. 자, 이러면서 데님 에이징도 진행이 됩니다. 워싱 줄은 빨리 잡혀요. 자, 이렇게 30초 동안 하면은 반대편 다리도 자, 다리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딱 무릎에 걸고 이렇게 사자 자세로 이쪽 다리를 몸으로 최대한 구부립니다. 30초 동안.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등 근육도 강화가 됩니다. 뭐 자전거 타는 것도 괜찮고 계단 오르는 것도 될수 있으면은 많이 걷고 보폭을 넓히고 일단 항상 괄약과 등 근육, 배 근육에 텐션을 줘야 돼요. 제가 이 가면 쓴 이유가 그겁니다. 몸에 이렇게 막 텐션을 줄때 얼굴 빨개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가면을 쓴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저 지금 엄청 얼굴 빨개진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그리고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최대한 발이 천장을 보는 데 중점을 둬요. 그리고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 반대편으로 자, 이쪽 다리 발바닥 천장으로 자, 이 자세 유지합니다. 자, 이거라면은 웬만한 협착증 약물과 주사 도움 없이도 꾸준히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또이 자세, 이거 중요한 자세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몸을 비트는데 자, 이쪽 어깨가 최대한 양쪽 무릎이 바닥에 닿는 데 집중하세요. 자, 이 자세 2분 동안 유지합니다. 자, 반대편도 이쪽으로 하고 이쪽 어깨 최대한 등에 닿게끔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2분 동안 룰루랄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뭔 말인지 알죠? 자, 이러면 2분 금방 갑니다. 또뭐 있을까? 아, 또 중요한 거 요거 있습니다. 요거 절대 굽히지 않는, 절대 꺾이지 않는 선비와 같은 강직한 대나무. 자, 대나무. 제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는 일단 건강한 사람들은 허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여기가. 근데 저는 거의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대나무를 하나 뽀려와가지고 대나무를 대고 등에 댑니다. 이거 엄청 시원해요. 아까부터 이거 비계가 자꾸 거슬리는데 이거 치우고 자, 등 대볼게요. 정말 시원해요. 이렇게 일자로 굽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C자가 되니까는 정말 극락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올려서 갑자기 막 전생이 기억나요. 정말 시원해요.
말이 잘해줘. 최고의 시원함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뭐안 아픈데 막 아픈 척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절대 쇼 아니고 저 정말 허리 통증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삶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색을 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그런 자세들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 자세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허리 그만큼 중요합니다. 평소에 핸드폰 많이 하고 허리 꾸부정하고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요. 자, 허리 꾸부정하다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제가 지난번에 포스팅한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해서라도 허리 최대한 펴고, 그리고 항상 뭐 움직일 때도 항상 복근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배에 힘주고, 그냥 물건 들 때도, 이거, 사실 이거 빈티지 제품이라서 이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냥 고철 덩어리인데, 물건 들때팔 힘으로 그냥 이렇게 들지 마시고, 최대한 배 쪽으로 이렇게 안고, 배에 힘주고 이러면은 훨씬 수월합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최대한 약물이나 뭐 주사에 의존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 치유를 강요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자, 진짜에 맞대. 자, 빈티지 채널에서 이런 건강을 얘기했습니다. 빈티지도 좋지만은 뭐 건강이 최고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데님, 에이징도 더 빨리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진짜 알맞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